예수님의 약속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약속인데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했으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 몇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룬다."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했으면 정말 진실이겠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아, 여기까지만 끝내도 너무나 황공하고 기가 막힌 약속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니라 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이젠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시라도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셔야 할그 일을 이제 세계적인 스케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이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대목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할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만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1 4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남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이 말씀을 너희가 더큰 일을 할 것이라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옛 뜻이 무슨 뜻인가? 와또 나의 일을 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두 번째 나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일을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일이 무엇인가? 그두 가지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때 <laughs>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어,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 분을 예전에 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지만 제가 어, 초등학생 때좀 개구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가놓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식 시간에 이제 운동장에서 놀다가 그 반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각 밤마다 이렇게 뭐몇 학년 몇반 하고 담임 누구 이렇게 선생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뛰어 들어가면서 그 선생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제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걸 하도 자주 하니까 한 번은 제가 불려가서 한번 정말 혼이 났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느냐? 그런데, 함울며,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인용하며, 함부로 사용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이고 엄숙한 일인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laughs> 참 기가 막힌 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아, 요즘에 어떤 교회 지도자들도 그걸 따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내 손승을 갖다가 그 병자 앞 위에서 얹어 보십시오. <laughs> 더 이상 말을 생략하지요. 그렇죠? 근데 이런 놀라운 성녀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이런 말씀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들을 악귀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언하니, 명언하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아,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의 아들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고 쫓고 비용을 낳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바울의 그... 선파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너희들도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장난치는 말도 그러니까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참잘 됐죠 어떻게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지어. 그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을 아는데 너는 누구야?" 하고 귀신들인 자가 달라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성령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 계속 읽습니다. 17절부터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었더라. 굉장한 액수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오침을 당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굴복하고 거꾸로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욕지거리에 사용하지 않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나 기가 막힌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그리스도 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 메시아란 뜻은 히브리 말이죠. 여러분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 무엇으로, 누구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하시고 지정하신 분입니다. 택하신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큰 일을 행할 것이라.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고 반드시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파월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갈 때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가치가 있나요? 그러므로 가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 성소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스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은혜 보좌, the throne of grace, 시운 자는 어디 있습니까? 지송소에, 언약계, 법계 위에 있지 않습니까?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영광의 광채 쇠키나가 비추는 그곳이 바로 시운전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 번만 아니 매일 매일 아니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나가자나가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오늘 제가 죄인 한명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보시고,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우리가 떨며 주저하며, 어쩔 줄 몰라 할 때, 들어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리 와, 끌고서 들어가서, 아버지, 이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이온 우주 만장에서 최고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먼우주 만상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시요 인간이 되시고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은혜를 계속 베푸시고 천사를 내 보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은 입을 다물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당연히 우리 기도가 용납되고 응답돼야죠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린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바치고 굴복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싹 습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 자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셋째겸명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떨며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주님의 뜻대로 기도드려지기 때문에 용납받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이런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신, 이 본성, 이 속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육체 속에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 반 동안 사실 때 어떻게요? 죽음에서 능일 구원하실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소원을 올리셨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왜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어떤 때는. 간구를 아버지께 올리시고 손을 올리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한다, 두렵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그 뜻은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죄악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성경 말씀은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충 계순종하는 삶 때문에 예수님의 간구가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품성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설례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가시면 어... 이제, 범, 이제 변호사와 검사가 공방전을 벌이고 판사가 이제 선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판사가, 특별히 변호사가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것은 이 법정의 선례 사례입니다. 언제 이런 케이스를 다룬 적이 있느냐? 그때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논고를 했느냐? 그걸 찾아요. 몇년 전에, 몇십년 전에 언제 어디서 어느 법정에서 어떤 선고 몇 번에? 예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선고되었습니다라는 그 선례를 가지고 팔릴 만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이 성경 말씀하기를설례가 있는데, 예수님이 천사의 본성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성으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에 있었어요. 있을 때 본성으로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천 년 이후에 태어나신 그 육체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의 그 간구가. 응답을 받았다라는 설례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육체 속에 살고 그런 환경성에 처한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응답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시여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 속에 사시면서 기도하실 때 응답하신 아버지시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존중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생애였습니다. 또 여기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간다. 대자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성소에 서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제 가슴을 울리는 말씀들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룰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께서 구하신 같은 조목들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것이고 나의 필요보다 세상과 죄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은 다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일을 나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연구하면서 아 그렇다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오랫동안 전, 전해온 목사지만 저는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터득을 합니다 아직 제가 말씀을 이해한 것은 아마 수박 겉핥기에 조금만 이해한 것이겠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깊이 더 넓게 이해해 나가게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르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설명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고 내 속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내 속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서 이룬단 말입니다. 아, 네. 이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가 있으라 달과 별이 생겨날 때 즉시 생긴 그 창조의 능력이 뭐냐면 말씀 아니에요. 말씀, 우리는 어떤 때 말씀에 대해서 너무 경시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때 성경 말씀 퀴즈 대회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포메이션으로 알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거꾸로 드리고 회개시키고 씻어주고 우리를 변화시켜야 그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창조하고 없애고 버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굴복시키고 깨뜨리고 하나님처럼 변화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능력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시편 33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다 아 주께서 말씀하니까 그의 입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린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가면 어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세요. 그리고 내 속에 받아서 들여진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주님의 일을 내 속에서 이룰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 곳을 갑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을 가져오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묻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참 좋은 질문이죠. 가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말씀을 위해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 믿고 창조 주의심을 믿고 구세주의심을 믿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대제사장 이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묻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사람들이 그말 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사람들은 자꾸 표적을 찾고 주님의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찾고 기적을 찾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답답하셔서 이 사람들아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너희를 살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더 이상 너희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며 기적을 일으킬 것이야.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병마가 물러가고 문제 산들이 옮겨지고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뿐더러 아니면 내 말이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너희가 태워짐을 당하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태워짐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심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많은 바벨론 그 제국의 보험을 전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신뢰하는 여러분과 죄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사실 매일 보죠. 무엇을 봅니까? 공기 마시는 거. 공기, 기가 막힌 공기가. 예 질소 탄소 산소가 기가 막히게 배합돼서 조금만 배합이 깨져도 우리는 죽습니다. 기가 막힌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또 햇빛, 세상에 초론 의 햇빛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저래 저렇게 오랫동안에 햇빛이 저렇게 타고 우리에게 열을 주고 우리에게 이론 광선을 주고 빛을 주느냐 말이에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구의 자기장은 여러분 이 태양에서 오는 그 힘을 막아주고 잘못된 선들을 또 막아줘요. 오존층도 그러하지만은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중력의 보호 보호를 우리 가 더해 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보호막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모를 때에도 계속 역사하고 있고 또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주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들을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나가서 외칠 때. 베드로가 무식하고 참 우락부락한 베드로가 변화 안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외칠 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의 역사가 터지고 또한 그 말씀이 단순하고 분명해서 듣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찔러 쪼개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이 양심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 거라고 외치면서 하루에 삼천미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그들이 실제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승천한 이후에 30여년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전파된 바요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빠르게 전파되었어요.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인공위성도 없었습니다. 레디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에 그들이 온 세상의 복음을 다 전파했습니다. 성경에 전파되었다고 과거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 당시에 도마는 북경까지 가서 중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바돌롬에도 그렇게 했다고 역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그들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간구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시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큰 일, 열두 제자들이 한 일보다 더큰 일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 앞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어, 우리가 생애 빛 워십 라이브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계 도처에서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그들도 무릎을 꿇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송을 부리고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을 지금 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참 진리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천명, 수만명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 진리대로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들이 그 진리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에서 생길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예배드리는 분들이시요, 한국에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시요,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저희와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시요, 필리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약속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앞으로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할 뿐더러 그보다 더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결론을 짓습니다. 잘 들으세요.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두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행하게 만드신 분은 내가 아니로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하여 내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굴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사상을 배격하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의 말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성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토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현재 우리 속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얼마나 믿는 자들이 그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정말 말씀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의 세 가지 단체가 있죠. 요한계시록 18장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겉으로 보이는 세 가지 단체가 누구라고요? 거짓 영들이 모이고 귀신의 처서가 된 종교연합체입니다. 교회가 악령이 모이는 바벨론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언제 마지막 때. 또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이, 나라들이 그 종교적인 분위기에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정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세상의 상고들이 경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교가 하나가 되고. 정치가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로 뭉치고 무역이 협정으로 뭉치고 이제는 경제가 하나가 되어서 미국에서부터 온 경제 파동이 세상에 미치고 유럽에서 생기는 엄청난 유로 달러의 파탄이 전 세계에 미치는 이런 세계 경제가 하나인 때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 세력이 하나가 되어 가는 시대에 나라와 종교와 경제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무대를 만들어서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고난을 주고 힘을 주어서 옛날 중세계에 다스리고 많은 주의 백성을 쳐서 죽이게까지한 5천만 내지 1억 명의 신도들을 죽인 그 세력의 우상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이 때에 마지막에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성경 말씀 순수한 말씀만을 가지고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여러분과 제가 화면 통해서 보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일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 일은 죄인을 진리로 이끄시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이 일에 가짜를 뿌려놓았습니다. 가짜 복음, 가짜 교리, 가짜 가르침, 엉터리 오류들을 뿌려놓고 밤에 몰래 마귀가 다니면서 교회 안에 믿는 자들 마음속에 가라지들을 뿌려놓았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진리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옵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말씀만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율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모든 죄의 풍성을 버리고 깨끗해진 자로 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까요? 뿌리. 꽃의 뿌리. 식물의 뿌리. 나무의 뿌리. 어떻게 압니까? 밑에서 열심히 어두운 데서 뭐 합니까? 열심히 빨아들여서, 빨아들이고, 빨아들이고, 위에 올립니다.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계속 올립니다. 위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올리고, 올리고, 올립니다. 나중에. 뿌리가 그 위에 자란 엄청난 나무와 잎사귀와 열매를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못볼수 있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면 주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큰 일을 이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연약하고 불신이 많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나, 이날 아침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린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린 뿌리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살고,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약, 그 약속된 대로,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전체 주님의 구속 사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